이제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가을이 눈 깜짝할 새 지나면 겨울이 되면서 날씨는 추워지고 괜히 그런 날은 움직이기 싫어서 가만히 있고 싶었던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휴대폰 속 배터리도 온도 변화에 따라 움직임이 빠르고 느리다는 걸 알고 있으셨나요? 우리가 쓰는 휴대폰 및 노트북 등은 대부분 리튬이온 배터리이며 이 리튬이온은 전해질과 양극, 음극, 분리막 등이 존재하는데 배터리가 충전될 때는 이 리튬이온이 음극으로 이동을 하고 반대로 배터리가 떨어질 때는 리튬이온이 양극 쪽으로 움직입니다. 여기서 이 리튬이온이 잘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전해질인데 이 전해질은 온도가 낮을수록 화학 반응이 느려집니다. 그로 인해 리튬이온의 움직임 역시 느려지고 이러한 이유로 전지 내부 저항이 증가해 배터리 전압이 낮아지며 추운 날씨에 배터리가 평소보다 빨리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추운 날엔 따뜻한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 게 좋겠네요.